현재 과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어떤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신모 씨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밀양 볼보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내용으로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? 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. 댓글로 누군가가 유튜버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답하자 글쓴이는 겁나 무책임하네 당신은 예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나라고 따져 물었는데요. 또 누군가가 멀쩡히 잘 살고 있어서 그렇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라고 하자 글쓴이는 혐의 없음이었어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따졌습니다. 이에 또 당사자냐고 묻자 그냥 주변 사람이라며 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앞서 쓴 댓글에서 충분히 여자친구의 느낌이 난다며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.